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제 유연화 문제, 어제 정부가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요약을 해보면 현행 주 52시간, 이 큰 틀은 유지한다는 것이죠.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것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침 같은 날 한국노총이 5달 만에 경사노위에 복귀했습니다. 이 얘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속보인데요, 장관님. 예. 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로 복귀하겠다, 이게 전격적으로 어제 이루어졌는데, 이 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요 복귀 결정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이 훌륭한 결단을 해주셨고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한국노총은 예. 뭐 우리 사회가 다 인정하듯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산 증인이고 사회적 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요.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 현안이 있을 때, 예컨대 IMF 때라든가 코로나 때라든가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산적한 노동 현안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든가 그렇죠. 이중구조 개선, 예. 그다음에 정년 연장이나 뭐 계속 고용 등 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등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부랑 사용자랑 힘을 모아서 좋은 그 해법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장관님, 이 그러니까 저 앞서 말씀하셨듯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나 이런 문제들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저 노사정 대화로 푼다는 게 기본 방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노총은 대화의 파트너가 된 건데 민주노총은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민주노총도 당연히 대화의 상대로서 문호가 열려 있죠.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 노동개혁을 정부에서 3대 개혁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네. 노동개혁은 뭐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일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 70년 된 경직된 뭐 노동 관련 제도들 뭐 현대화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정부 혼자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경사노위는 지금 노동계, 경영계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자 사정이, 조직적 사정이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안 들어오거나 이제 못 들어오거나 했던 건데 한국노총이 다행히 어저께 들어온다고 했고 네. 민주노총도 뭐 들어오면 더 우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데 예컨대 과거 정부에서 몇 번 민주노총을 그 경사노위의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개선을 했어요. 명칭도 바꾸고 위원 구성도 줄이고 예. 뭐 이렇게 했는데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문은 열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근로시간제 개편 주 52시간제 문제 좀 짚어볼게요, 장관님. 어제 이제 예. 발표하신 거 보니까 국민 6,030명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해봤더니 이 주 예. 52시간제는 일단은 큰 틀에서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예. 이제 어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예. 해석하신 근거는 뭔가요? 아, 저희가 역사상 최초로 노동계, 그 다음에 경영계, 국민 총 6,03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그러니까 인식조사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제도의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이기 때문에 어떤 예. 정도를 원하고 있나를 봤다는 거죠. 이걸 하게 된 것은 뭐 아시다시피 3월 달에 저희들이 그 입법 예고를 했는데 예. 하고 나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불신을 했다. 뭐 69시간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했었죠. 예, 이게 예. 제대로 될 건지 장시간만 되는 거 아닌지 임금은 제대로 받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고 52시간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FGI라고 해서 그 심층 면접 조사까지 해서 6,030명을 전체 방문 면접 조사를 해서 정말로 정밀하게 조사를 전문가에게 맡겼죠. 했더니 예. 아, 52시간제가 정착돼 간다. 그런데도 52시간제라는 게 40시간 더하기 그 잔업시간 12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근로기준법이니까 획일적이고 경직적이고 강행적이고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네. 이게 모든 업종 직종 규모에 적용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52시간을 5만 명짜리 사업장하고 5명짜리 사업장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52시간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떤 데는 문을 닫거나 어떤 데는
뭐 포괄임금 어떤 데는 법을 어기고 어떤 데는 뭐 이런 등등 애로사항이 있으니 네. 이 부분을 52시간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업종별 직종별로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네. 이렇게 하더라도 노동자 건강권에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되니 그렇죠. 11시간을 연속해서 쉬게 해준다든가 예. 주간 노동시간을 마냥 늘릴 수는 없고 상한선을 씌운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의 애로를 풀어달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아 그동안 왜 이렇게 불안하고 불신해했냐. 예. 52시간 제도가 3년에 걸쳐서 갑자기 들어오고 특례조항이 26개 업종이 21개가 없어지고 5개를 축소가 되고 등등 노동 현장의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이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포괄임금 5만 원 같은 공짜노동 야근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정하게 일한 만큼 보상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건강권 보호를 좀 두텁게 해달라. 이런 부분은 정부도 그동안 해왔던 건데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서 국민들 노사가 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 그 장관님 일단 원칙적으로는 52시간 유지하시고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는 예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건데 장관님 예. 이 모든 정책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결국 이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까 이게 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여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가지고 계세요? 그게 항상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고민되는 지점이 그거거든요. 그렇겠죠. 그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가는데 그러면 백기에서 하느냐 그건 예. 아니고 저희가 그 항상 처음부터 대화의 그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돼 있었는데 각자 사상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데 개혁은 해야 되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두 차례 실태조사도 했고 충분히 그 연구진을 통해서 대안도 만들었고 이번에 또 광범위한 국민 여론과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이 그 논의의 기초자료가 된다 중요하게.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할 때 노사가 들어와서 뭐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뭐 정답을 만들어 놓고 해놓으면 이게 답정로 그럼 이거 보고 그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로 사회적 대화를 합니까? 예. 그죠? 그래서 정부가 정확하게 정부 입장도 이 사회적 대화라는 게 역동적인 거 아니겠어요? 상대가 예. 있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초안을 기초자를 토대로 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큰 범위로 갑자기 생뚱맞은 결과는 나오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답을 낸다는 것은 답정로나 오히려 그런 오해, 사회적 대화에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실태 조사를 했지만 이것은 그 산업 대분류거든요. 예. 제조업, 뭐 건설업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과거 정부에서 대폭 줄어들었다는 특례 업종이라는 것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외를 두는 업종인데 그게 26개라고 했는데 그건 아주 세 분류가 돼. 운송업 같은 경우 항공운수, 육상운수, 뭐 수상운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더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관님 그 부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한국노총 예. 입장을 보니까 예. 경사노위에 복귀는 하는데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는 무관하다. 뭐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입장은 예. 한국노총 입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동계가 이제 표현이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언사가 있는 거고 모든 표현이 그러니까 뭐 지금 노총에서 옛날에 그 입법 예고했을 때도 아 어떤 내용은 맞다 어떤 내용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디테일하게 그런데 예, 예. 전체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전격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모든 게 정부랑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 노랑봉투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예. 이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걸 놓고 장관님이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 대통령에게 대한 제2 요구권 이거 건의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건의하겠다고 발표하긴 했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뭐 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관련 법을 책임지고 집행할 책무가 있는데 주무부처니까요. 예. 이런 상태로는
정말로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제가 뭐 비통하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86년부터 노동자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네. 이거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장관으로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말로 표현하면 태보와 혼란과 어려움과 뭐 후폭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태보하고요. 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을 거고요. 네. 국민이나 우리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 일자리 감소나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이래서 그렇게까지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장관님? 아, 이게 이제 사용자의 예. 범위를 넓히고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부진정 연대 책임에 예외를 뒀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쟁의 대상은 뭐 이제 임금 인상 등을 결정하는데 이거는 이익 분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사법적으로 해야 될 아 이걸 뭐 정당한 해고나 부당한 해고나 임금 체불이냐 뭐 이런 건 다 사법기구나 행정부에서 할 거 아니겠어요 법대로. 예. 이 제도는 모든 걸 실력 행사로 자력구제를 우리가 원칙적으로 금지하잖아요, 그죠? 누가 네. 나 때렸다고 나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다른 나라도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혼란을 겪다가 97년에 여야 합의로 이거는 아, 이익 분쟁만 해라. 권리 분쟁은 사법 절차를 따라서 법대로 해라. 이런데 이것도 다시 거꾸로 돌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조 3조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 정부 시절에 180석인데 국정과제로 선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겠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하냔 말이에요.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데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사장 첫째 아니잖아요. 진짜 사장. 그런데 예. 현행 제도는 구체적이거나 암묵적, 실질적이거나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금이 있어야 사용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야 교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관계다 그러면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인지 해석이 다툼이 있는 건데 그래서 협력업체가 또는 하청업체가 여러 개 있는 대기업의 원청업체에서 보면 어떤 노조에서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면 우리 법은 이 사실을 알리고 그러면 다른 노조들이 너도 나도 교섭하겠다고 오면 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섭 대표 노조를 뽑고 그런데 그래서 정당하게 이게 됐을 경우에 뭘 가지고 어떻게 할지 정말로 혼란스러울 텐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섭을 안 하면 처벌받거든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법적으로 2년 3년 뒤에 이게 맞나요? 제가 교섭했어야 되나요? 안 했어야 되나요? 정당한가? 이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엄청난 혼란으로 빠뜨린다 이런 겁니다. 그 장관이 앞서 저 말씀하실 때 민주당이 예. 집권 여당인 시절에도 이거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민주당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도 합리적으로 하면 생각해보면 이 법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얼마 전에 노동계 출신 유명한 노동운동가도 왜 자기들이 할 때는 180석 가지고 안 해놓고 지금 하냐 이상하다. 왜 노동계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냐 이런 게 나왔고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었다. 뭐 이거 말고는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여당인 경우에 여당일 때는 추진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야당이 되니까 부담 없어서 추진한다 뭐 이런 취지신 건가요? 다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 현장의 불법을 바로잡기부터 시작해서 중대재해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 용역 준거 많은 것들을 지금 과거 정부에서 하다가 그만둔 거거나 꽤 지금 와서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반대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저 장관께서 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행사를 요청을 하고 그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그러면 사실 국회에서 재의결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의석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거나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정부가 뭐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무책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진짜 현장에서 보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이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또는 뭐 사용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진짜로 가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합의할 때 또 노조 활동을 안 하도록 하는 등등의 각서를 받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원화청 등 이중구조 또는 기업별 노조로 인한 초기업 단위 교섭을 활성화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대기업 따로 협력업체 따로 이래서 이제 양극화 이중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이런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이것을 악용해서 부당노동의 소지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내용들은 경사노위에서 대화의 틀이 만들어지면 종합적으로 논의하자. 법을 2조, 3조 두 개만 고쳐서는 되는 알겠습니다.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가 부당노동행위 여부, 그다음에 기업을 뛰어넘는 이 격차나 양극화를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교섭 기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예. 마지막으로요. 이 청취자분이 장관님 인터뷰를 듣다가 질문 하나 주셔가지고 문자로. 예. 저 질문을 좀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이나 일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뭐라고 답 주시겠습니까? 노동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제가 옛날에 주 48시간 할 때부터 직장생활 노조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30법이 만들어진 지 36년 만에 주 44시간이 됐고 그리고 2000년도에 주 5일 근무가 들어왔거든요. 예. 이 노동시간은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특히 주 5일 같은 경우는 몰아서 쉬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어들잖아요. 방공일 예. 할 때보다 이틀 노니까 훨씬 많이 노동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건 예. 뭐 세계적으로 입증됐고 그래서 우리 52시간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중요하고 예. 실질적으로 노동시간 줄어들었다. 이게 통계로도 나오고 여론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 지난번에 예. 대통령께서 뭐 60시간이니 뭐 64시간 얘기도 나오는데 예. 현행 법으로도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법으로도 맥스로 129시간까지 또는 69시간까지 예외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런 건 예외적인 거고 그런데 예. 전체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하라라는 게 실태조사 결과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